자,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 중인데, 우리 CBS 어린이들,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예배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저녁도 대접을 못 해가지고 아주 미안합니다. 오늘은 무슨 교회 공부할 차례죠? 사대교회입니다. 하필 이 추수감사절 좀 교회가 순서가 좀 애매한 교회가 배정이 됐습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아시는 대로 책망만 있었던 교회죠. 그러니까 서문학교회하고는 정반대의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사실 다섯 번째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가 기억납니까? 무슨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였어요? 진리 진리 하다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두 번째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면류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저도 봐야 되겠네요. 네. 니골라당. 큰 명분 앞에서는 이겼는데 작은 실리 앞에 무너졌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은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여자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했던 교회죠. 그 여자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으로 백성들을 넘어뜨린 거죠. 사소한 이익의 전부 우상 숭배에 무너지게 했던 그런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의 크고 작은 영향력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게 지금 무선이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역시 안 되는군요. 나옵니까? 아이고, 나오네요. 잠깐만요. 예, 여기서부터 하십시다. 오늘은 사대교회 보내는 편지인데, 작은 제목은 거짓 평안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6절까지 공부를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는가 먼저 보십시다. 사대라는 지역, 사대 도시의 이제 배경을 먼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대 하면은 뭐와 동의어예요? 사치와 부의 동의어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어디 사러 그러면 오우 그래요. 보통 어디 산다 그러면 오우 그럽니까? 청파동. 누구야, 누구 도대체? 아니, 청파동은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는 거룩하고 성결한 서머나 같은 도시죠. 제가 한번 미국에서 친구가 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국 옛날 음식을 그렇게 찾아요. 촌스럽게. 뭘 먹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저 강남 논현동 쪽에 가면 유명한 게장집이 있는데, 게장 알죠? 예, 게장집이 있는데 나그 게장 꼭좀 먹고 싶은데 안내 좀 해라. 그래서 찾아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이제 친구 셋이서 그 게장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설 정도로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게장만 파는 건 아니고 점심 메뉴도 다양하게 팝니다. 그래서 이제 게장을 한상 시켜갖고 음식을 먹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이니까 빤히 보이죠. 아주 젊은 자매인데 둘이가 점심 식사를 하러 들어왔어요. 막 직장인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주 젊어요. 근데 뭐 점심 메뉴를 이렇게 비싼 것도 안 시키고 그저 만원 이내로 두 사람이 이제 점심을 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 끝나는 시간이 저희하고 비슷해가지고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전부 이 발레 파킹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번호표를 받아서, 키를 주면 거기 이제 차 이제 운전하는 분들이 다 파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소위 뭘 주죠? 팁을 좀 드리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자매들이 밥을 먹고, 불과 이제 먹어봐야 뭐 한 2만원, 두 사람 합해서 나가는데, 얼마짜리를 팁으로 주냐면, 만원짜리를 줘요. 만원짜리 밥 먹고. 그래서 나는 이제 흠칫 생각에, 아, 저거 거스름 돈을 받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 됐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저는 사실 1,000원 주려고 그랬거든요, 팁을. 1,000원 줬다가는 욕을 뒤지게 먹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만 드리고. 그래도 생각보단 배로 드린 거예요. 저도 뭐 팁에 이렇게 짠 편은 아닌데 너무 놀란 거예요. 2,000원만 이제 드리고 키를 받아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목회하는 친구인데 한 친구는 물어봤더니 이 동네는 보통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흥청망청 흔한 거죠. 그 동네 자체가. 이 4대 교회는 이 도시적 배경이 그런 도시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최대의 금맥이 흐르는 금 생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넘쳐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금 세공업과 또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유 이제 나오네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 금맥이 흐르는 생산지이다 보니까 돈이 늘 흘러넘치는 도시이다 보니까 저 거슬러 올라가서 페르시아 제국부터 이 도시를 먹으려고 강대국의 노름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도시는 늘 생존의 위기에 불안해 있었어요. 도시 정서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가 하면 도시는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인데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늘 불안함 속에 피폐해 있는 그런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도시 자체가 위기를 안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불안이 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은 뭐에 허기가 좀 있었는가 하면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는 없어서도 다른 여러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그 도시에 들어와서 아주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들어와도 그 도시는 다 잘 됐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 4대 지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도시 환경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아, 이제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뭐 또 없어져요. 예. 기본 우상 종교의 분위기에 뭐가 섞이게 되죠? 복음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복음은 교회 자체도 그렇지만 뭐에 가까운가 하면 혼합 종교에 가까운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복음이 아닌 거죠. 따라서 아까 눌렀던 게 지금 한꺼번에 나오네요. 뭐 그냥 합시다. 교회는 숫자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현미경적인 관찰을 해야 돼요.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늘어나는 종교 열광에 따른 성장이 과연 건강한 성장이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사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끔 제가 이제 말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이 짧은 기독교 역사를 한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시대적인 니드와 복음이 사실은 맞아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근 목표에 모든 백성들이 허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 경제 정책이 전부 다 잘 살아보자였습니다. 여기에 뭐가 얹어졌죠? 복음이 그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서 잘 되는 복음, 성공의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외형적인 성과. 그래서 교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왔어요. 그것이 70,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의 대체적인 흐름이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만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세 단어를 조심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믿음을 아노니 그랬습니까?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까?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열매로 뭘 안다 그랬죠?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과가 맺혔느냐, 배가 맺혔느냐는 뭐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까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공식을 그대로 원리를 이용해서 오늘 한국교회의 부실한 그리고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현실을 보면서 이건 어쩌면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누적되어진 하나의 열매라고 할 정도의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교회에 소개되었던 복음이 건강했다는 얘기일까요? 별로 건강치 못했다는 얘기일까요? 건강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체 부정은 할 수 없으나 보편적으로 건강성을 잃어버린 복음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의 큰 지적은 뭐냐면 내가 내 행위, 열매를 얘기합니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살았다는 말과 죽은 자는 반대 개념이죠. 자, 그런데 살았다의 반대 개념이 죽은 자인데 뭘 기준으로 살았다 죽었다를 기준합니까? 생명이 기준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오늘날 이것은 한국교회가 체형만 키운 채 실질적인 내용은 다 죽어버린 그리고 더 이상 생명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 매우 고목나무 같은 현상을 고발하는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이제 죽은 사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발하는가를 2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노란 글자로 된 단어 하나가 눈에 띄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뭐를 찾지 못했다고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페플레포메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자, 이곳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말은 속은 비어있고 겉만 멀쩡한 상태를 온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겉도 멀쩡해야 되지만 무엇도 멀쩡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속도 꽉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장 무섭게 질책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열매가 있나를 보려고 시장에서 가까이 갔더니 뭐만 무성했죠? 잎만 무성했어요. 그 나무는 어떻게 됐나요? 바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게 온전함이 없다라는 말은
겉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겉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아요. 숫자도 늘어나요. 그런데 그 한 생명 한 생명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을 양산해버리고 만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끔찍한 예증이긴 한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장로님이신데 제자 훈련 받다가 목사님 제가 이제야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특별히 이민교회 가면 그런 현상을 많이 만납니다. 물론 한국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신앙 고백이 정확치 않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민사회라는 데는 교회가 하나의 그 교제 공동체입니다. 이민사회 속에.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또 메이저 그룹에 들어가면 영어도 잘 안 되고 누가 취급도 안 해주니까 외롭죠. 그러니까 이민 오면 무조건 교회를 나가요. 근데 이게 신앙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오다 보니까 사람은 좋죠. 속도 넓고 교양도 있고 다 배웠고 하니까 선거 때 되면 자동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투표에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선출된 사람들은 뭐 교회라는 게 이렇게 해서 직분을 얻게 되나 보다 하고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냥 직분을 받고 나아가서는 안수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 말입니다. 겉은 신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신자가 아니라 뭐예요? 교인이에요, 그냥. 교인과 신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은 많아요. 천만이라면서요. 좋아요. 그거 다 교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정말 십자가의 선혈이 흐르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가슴에 맞닥뜨리고 신앙 고백을 통과한 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대교회는 이렇게 흥청망청한 도시 분위기 속에 돈이 흐르고 도시가 부유하다 보니까 이들은 그 교회의 복음이 그런 도시적 성격의 우상 숭배와 뒤섞여서 그냥 또 하나의 종교 형태를 갖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서머나교회하고는 본질적으로 생명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라. 예, remember, 기억하라 그 말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회개하라.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겠죠? 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자비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할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이 교회 권하고 있습니까? 권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한 생명을 끝까지 바라보는 돌아오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회개하라.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
이것은 4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요, 마지막 이면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그냥 띄워주세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은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생명이 태어나질 않았어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그런 사람들의 니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입맛에 기호를 맞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오겠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교회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복음은 대중적이지 않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만큼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이고 돌아보지 않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사는 길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무슨 글을 남겼습니까?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 사실 교회는 문 닫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일찍이 작고하신 박윤선 목사님이, 유명한 세계적인 주경학자죠, 채플 시간에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후학들에게 남기셨던 유명한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매우 짧은 문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전부 세상 공식처럼 재정도 풍성해지고 숫자도 많아지는 것이 교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소아시아교회 지적했던, 그리고 책망하고 칭찬했던 모든 항목들을 일곱 교회가 끝날 때쯤 한번 집약을 해드릴 겁니다. 일관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뭘까요? 한 번도 크기나 양을 설명하고 그걸 칭찬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질의 문제였어요.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명분은 승리하고 이익이 무너졌구나. 전부 이런 지적이었지. 교회를 키워라. 양을 늘려라. 크기를 키워라. 파이를 늘려라. 이런 설명을 단 한 군데도 하지 않았어. 복음의 길은 대중적이지 않아요. 주님이 걸으셨던 길은 많은 이들이 외면하는 길이었어요. 그 절정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3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얘기를 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를 찾았습니까? 그 근본적인 동기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민교회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분은 실제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 자동차 세일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제가 영어도 안 되고 자동차는 팔아야 되겠으니까 저 교회 비즈니스 때문에 등록했습니다. 예, 그 아주 솔직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실제 들어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자동차 세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있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쉽게 빌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교회 등록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보편적인 그 역사가 자매가 나가니까 따라 나가게 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쁜 통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 생명력을 만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동기야 이런저런 동기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전 그걸 탓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목적을 바꾸지 않을 때 사대교회는 그냥 죽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겉모습은 교회인데 내용은 회사의 이익을 남기는 경쟁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생명 없는 겉모습만 교회 모양을 갖춘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과연 그 지적에서 완전히 결백할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조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대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왜 예수를 찾는가라는 그 동기에서부터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시편 105편을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어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무슨 동의어라 그랬습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 하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뭘 주느냐? 이건 애들 때 하는 일이에요. 애들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잘 사갖고 들어가지도 않지만 아빠가 들어가면 아빠 뭐 손에 안 들고 오나 이걸 기대했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놈들이 아빠가 들어가면 아빠 피곤할까봐 왜 아빠를 안아주고 아빠를 도닥거려주고 아빠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얘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드니까 아빠 존재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물론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달라져요. 철이 없을 때는 아빠가 뭘 사오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처럼 성숙의 가장 중요한 지수가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다 필요 없어. 엄마 아빠 한 분 건강하시면 돼.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당신 보러 오는 거 안 보러 와도 돼. 당신 하나 건강하면 돼. 이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순결히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애창되었던 찬송 중에 아주 고전적인 복음송인데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가사 기억나나요? 처음 들어요? 주여.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이면 되지 뭐. 주님 한 분이면.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교회를 성령님은 정확하게 죽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목숨이 끊어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계적 개념이에요.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레위기 보면 제일 읽기 어려운 책이죠. 뭐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제사법이 복잡한지. 근데 그게 왜 복잡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디테일이에요. 사랑하면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영국 속담 기억하죠? 사랑을 하면 눈알이 천 개가 생긴다. 그게 맞아요. 레위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세요. 우리식 표현으로. 우리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저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만물이 필요할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그분 한 분으로 모든 게 비기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주님이 애타게 회복하기를 원했던 초점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나 하나로 너희들 만족할 수 있냐? 너희는 이미 그 동기에 대해서 잃어버렸다. 동기를 잃어버렸다. 그 지적을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4절 한번 성경을 좀 읽읍시다. 네, 나오네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그 흰 옷이 나옵니다. 흰 옷.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그럼 도대체 이 흰 옷은 무엇이며 누가 흰 옷을 입는가? 우리 계시록을 좀 보십시다. 7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7장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장로 중 하나가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질문해요. 그러니까 14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흰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더러운 옷에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인데 우리 의복이 깨끗해졌어요. 이 의복이 준비돼야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깨끗해졌나 보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이 어떤 환란입니까? 이 세상이 환란이에요. 환란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큰 환란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공로입니까? 어린 양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거를 저 뒤에 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흰 옷을 입게 된 자만이 그 성을 통해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잔치는 어린 양과 혼인의 예식에 참여하는 신부들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는 보통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흰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상징입니다. 시승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걸 이제 세상이 어줍지 않게 흉내를 내는 건데 아름답잖아요? 검은 옷 입은 신부 봤어요? 그런 신부 못 봤죠? 계시록에 흰 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입은 자들.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정확한 고백으로 시인을 한 자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 고백이 가장 큰 분명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5절을 직접 보십시다. 성경책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5절 끝에 보니까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그 이름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프랑스에서 세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그 끔찍한 테러의 기사를 오늘도 오후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 IS로 추정되는 테러범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몰아놓고 15초마다 한 명씩 죽이는데 뭘 물었다죠? 첫 번째 종교를 물어요. 종교가 뭐냐? 그리고 너 국가가 어느 국가냐? 이걸 물으면서 15초마다 한 명씩 끔찍한 살육극을 벌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당장의 그런 테러는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정말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험난한 역사 속에 그런 정황들이 부딪혔을 때 폴리캅처럼 주기철, 손양원 이런 대선배들처럼 그 신앙의 절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내 운명과 전 존재를 건 커다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 오늘 우리 일터 속에서도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이익이 걸린 사소한 판단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싸움은 오늘도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예요. 또 그런 한 주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시인하는 자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